안녕하세요, 모터련 이지옥입니다. 아,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 어제까지 되게 따뜻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엄청 이렇게 추운 날 저희 또 시승을 나와봤습니다. 자, 2021년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자, 2월의 첫 번째 신차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대 반 또 걱정 반으로 기다리셨을 그 차, 자, BMW 신형 4시리즈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습니다. 22가 됩니다. G224시리즈인데 사실 BMW가 지금 현재 현행 주력 모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위 말하는 G바디라는 형태로 풀체인지가 됐죠. 예, 그런데 4시리즈가 드디어 이 넘버링 모델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G바디 모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행 BMW 라인업의 어떤 세대 교체를 마무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물론 4시리즈를 정말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4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논란과 화제를 불러왔던 이유가 바로 이 그릴이죠. 야, 이거 뭐야, 뉴트리아 아니냐, 뉴트리아 앞니 같다 막 그러면서 도대체 BMW 왜 이러냐 엄청 말이 많았었죠. 자, BMW가 최근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면적을 넓히면서 점점 이 디자인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BMW들이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로로 좀 긴 형태였는데 4시리즈에서 갑자기 세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퍼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쫙 내려오는 이 버티컬 키드니 그릴이 처음으로 4시리즈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근데 과연 이 세로 그릴, 4시리즈가 처음일까요? 사실은 처음이 아니죠. 자, BMW의 이 키드니 그릴은 원래 세로로 긴 게 오리지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키드니 그릴이 적용됐던 303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정말 전설적인 BMW의 클래식 스포츠 모델 328도 이 세로로 굉장히 긴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었고, 사실 90년대 초까지 뭐 5시리즈, 3시리즈, 7시리즈 대부분의 모델들이 세로로 더 긴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트렌드가 변하면서 가로로 긴 형태로 바뀌었다가 이 면적을 점점 넓히면서, 자, 우리 BMW 키드니 그릴의 오리지널은 세로로 긴 형태야, 다시 예전에 그 세로로 긴 그릴의 형태를 되살려보자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 4시리즈의 부활한 세로형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됐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근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뭐 역사적인 의미가 됐든 뭐가 됐든 예뻐야 되죠. 예뻐야 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사진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망했다 큰일 났다 막 그랬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나요. 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입에 바른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맨날 실물이 더 낫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이 4시리즈는 실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BMW의 키드니 그릴들하고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이 세로로 된 형태, 정말 긴 세로형 키드니 그릴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차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빨리 가까운 전시장에 가서 이 신형 4시리즈의 새로운 그릴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좀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된 모델이니까. 뭐 앞에서는 그릴 얘기 안 한다고 하고서 또 그릴 얘기를 하고 있네. 네, 이 그릴의 면적이 확 넓어지면서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이전의 BMW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릴의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죠. 기본적으로 BMW의 키드니 그릴들이 이 안에 세로로 되어 있는 이런 슬릿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다면은 4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육각형의 메쉬 형태의 이 가로로 들어가 있는 이런 가니쉬들이 포인트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넓은 면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돋보이고요. 이 가운데에는 전방 카메라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참 재밌죠. 이 그릴이 넓어지면서 이 레이더 센서,
레이더 센서를 이 그릴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기존에 뭐 3 시리즈나 5 시리즈 같은 모델들을 보시면은 그 친구들은 보통 위쪽에만 키드니 그릴이 위치를 하니까 요 하단부의 가운데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 레이더 센서가 그릴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어떤 센서가 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려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릴 위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되게 재밌어요. 이 보통 BMW 엠블럼이 키드니 그릴 바로 위에 올라오기는 하는데 요 양쪽이 지금 범퍼에 이런 굴곡들이 이 엠블럼을 가운데다 두고서 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 BMW 엠블럼은 이 평면 위에 항상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해주는 이런 V 형태로 강조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측면으로 와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릴이 넓은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 양쪽으로 이런 가니쉬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는 이제 안개등이 적용이 돼 있고요. 요쪽에는 또 에어 벤트가 마련돼 있는 이런 형태고요. 요 헤드라이트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의 코로나링 부분이 요 하단부로 이렇게 LED 형태로 들어갔고요. 신형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420 모델에도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M440i 같은 경우에는 또 레이저 헤드램프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시리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이제 3 시리즈의 쿠페 버전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3 시리즈는 이 방향 지시등이 상단에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 4 시리즈에서는 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이 헤드라이트의 위 아래 요게 조금 더 얇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날렵한 쉐입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앞부분의 모습이 1세대 4 시리즈는 사실 3 시리즈의 쿠페 버전 같은, 그러니까 3 시리즈에 결국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2세대 4 시리즈는 3 시리즈의 쿠페가 아닌 아예 다른 독자적인 모델이라는 부분을 전면부에서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온 시승차에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420 모델은 다 요게 들어가는데 타이어 사이즈는 앞이 지금 둘두로 45R18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에보3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요 S1 에보3하고 뭐 구디어의 이글 F1 이렇게 몇 종류의 타이어가 이제 OEM으로 돌아가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M440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휠에 조금 더 고성능의 타이어에 그리고 브레이크도 더 고성능의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신형 4 시리즈의 이 사이드 프로포션을 한번 보세요. 아, 저는 되게 이 실물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와, 이거는 어떤 세단 베이스의 쿠페 모델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어떤 쿠페의 비례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앞서서 뭐 8 시리즈를 시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측면의 어떤 프로포션이 8 시리즈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요 윗부분, 요 상단에 요 필러의 상사점이 조금 더 앞으로 옮겨가면서 이 뒤에가 훨씬 더 패스트백으로 쫙 뻗은 형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차가 길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차가 더 큽니다. 전장이 4770mm인데 이게 구형하고 비교를 하면 무려 130mm가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3시리즈 세단하고 비교를 해도 60mm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2급의 쿠페 모델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BMW의 쿠페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숄더에 있는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 시리즈에서는 이 숄더 라인을 아예 이 도어 핸들 밑으로 내려버렸죠. 그러면서 굉장히 심플하고 강렬한 캐릭터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어디랑 닮았냐면 8 시리즈랑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미니 8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죠. 여기에 호프마이스터 킹크도 일반 세단 모델처럼 이렇게 역방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와,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4 시리즈가 단순한 풀체인지가 아니라 어떤 제품의 컨셉트 자체가 3 시리즈 쿠페가 아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독립된 하나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강했는데 그에 반해서는 뒤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인 BMW, 뭐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앞에 비하면 약간 심심하다라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일단 뒤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뷰가 요 앞부분에 요 필러에서부터 넘어오는 라인이 뒤로 오면서 좀 좁아지고 이 옆부분,
여기가 굉장히 도톰해졌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딱 봤을 때 이전 세대의 4 시리즈보다 더 좀 이렇게 빵빵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더 근육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테일램프의 두께도 많이 얇아졌죠. 테일램프가 얇아지고 또 가로로 돼 있는 이런 선들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좀 전폭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폭은 1845mm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 4 시리즈보다도 훨씬 넓어졌고, 또 현재 3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도 전폭이 더 넓은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고는 또 더 낮죠. 예, 다 전고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 실제 사이즈는 3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더 로우 앤 와이드 앤 롱인데, 예, 전고가 낮다 보니까 훨씬 날렵해 보이는 이런 인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타고 온 차는 M440i가 아니라 420i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뭐 뒤쪽이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머플러도 심플하게 이런 원형의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고, 이 밑에 쪽에 디퓨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와, 잠깐만, 요거 되게 신기하다. 오, BMW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 엠블럼 안에 카메라가 여기 숨어있네. 와, 이게 엠블럼에 사실 어떤 이렇게 구멍을 내거나 이러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되게 과감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오, 이게 보통은 뭐 이 엠블럼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오면서 카메라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요 하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요 밑에 쪽을 깔끔하게 하려고 엠블럼 안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배치를 했나? 이거는 되게 특이한 부분이네요. 저 처음 봤어요 지금. 예. 야, 이거는 이제 엠블럼을 교환하려면 카메라까지 통으로 교환해야 되는 건가요? 자,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에요. 예, 그냥 예, 힘으로 닫고 버튼 누르면은 예, 자연스럽게 열리긴 하는데 뭐 전동식은 따로 아니고요. 트렁크 공간은 뭐 아주 좁진 않습니다만 뭐 쿠페로서는 훌륭한 편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예, 세단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한 400m가 약간 넘는 정도의 공간으로 예, 확인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리고 뒷좌석은 예, 40대 20대 40 폴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 아이고. 자, 오늘 저희가 4 시리즈를 맨 처음 시승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실내에 이런 비닐들이 안 뜯어져 있어요. 이거 또 뜯기도 좀 뭐하니까 뭐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실내에 탔을 때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사실 3 시리즈, 네, G20 3 시리즈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아, 그리고 3존 에어 컨트롤도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1열의 좌우 그리고 뒷좌석까지 이렇게 총 3개 공간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여기에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기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뭐 여기도 그냥 3시리즈하고 똑같네. 네. 3시리즈하고 뭐 전체 레이아웃 면에서는 뭐 거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4시리즈는 M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럭셔리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티어링 휠이 마찬가지로 M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시트도 좀 M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네, 그런 부분만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BMW가 뭐 대다수의 모델들이 어떤 인테리어의 레이아웃이나 이 컨셉트가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이 3시리즈하고 똑같냐? 예,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딱 앉았을 때 루프라인, 이 윈드실드가 누워있는 각도나 이 면적이나 이 루프가 시작돼서 머리 위를 지나서 뒤로 떨어지는 이런 각도들, 네, 이런 부분들이 3시리즈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요. 전고가 50mm가 더 낮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타면은 와, 이거 굉장히 스포티하고 정말 쿠페 바디가 맞기는 맞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뒷좌석이 앉을만 할까요? 와, 뒷좌석은 확실히 예전보다 좀 좁아졌네요. 예, 원래 앞선 세대 F324 시리즈 같은 이게 언제까지 오니? 자, 원래 F32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 시리즈 쿠페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 이전에 뭐 E 바디에 뭐 E92,
3시리즈 쿠페나 아니면 246 3시리즈 쿠페 뭐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까지는 정말 그냥 세단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문짝만 두 개인 차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뒷좌석 공간이 세단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뭐 세단도 좁았기 때문에 뭐 별로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F32까지도 사실 뒷좌석이 세단하고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앉으면은 생각보다 앉을만 한데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아예 이제 3의 쿠페가 아니라 4 자체로서 다른 모델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다 보니까 뒷좌석이 별로 이렇게 성인이 앉을만한 공간은 아니네요. 이게 사실 이 뭐라 그럴까요? 레그룸은 나쁘지 않아요. 휠베이스 자체는 3시리즈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레그룸은 지금 제가 이 앞좌석 시트가 너무 밀려 있어서 그런데 요게 조금만 앞으로 가면은 사실 그렇게 막 비좁거나 발이 안 들어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루프 라인 자체가 조금 더 멋진 비례를 위해서 좀 빨리 뒤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라인을 띄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는 앉은 키가 좀 큰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지금 머리가 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성인이 좀 특히나 좀 체구가 큰 남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앉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앉는데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게 어떤 4시리즈의 큰 단점이냐? 그건 절대 아니죠. 대신에 훨씬 멋있어지고 쿠페의 본질은 멋이거든요. 예. 퍼포먼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쿠페는 기본적으로 멋있기 위해서 타는 차기 때문에 뭐 그 멋을 위해서라면은 뭐 이 정도는 희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예전에 제가 뒷좌석에 타봤던 8시리즈 쿠페보다는 네, 훨씬 앉을만한 공간이다.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월 1일에 출시된 4시리즈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420i 쿠페만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세 종류의 4시리즈가 더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M440i 쿠페, 그리고 420i 컨버터블, 그리고 M440i 컨버터블 이렇게 세 종류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이와 별개로 M3하고 M4 4시리즈에서 가장 고성능 모델이죠 까지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3월에 M440i 쿠페하고 420 컨버터블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M440i 컨버터블은 하반기 정도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도로에 나왔을 때 첫 느낌은 조금 의외이긴 해요. 3시리즈하고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시리즈하고는 또 확연히 다르네요.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하고 스포티하고 그리고 어떤 핸들링 할 때의 거동도 조금 더 기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차선을 이렇게 딱 급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3시리즈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훨씬 더 뒷공무니가 잘 쫓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휠베이스는 두 모델이 동일합니다. 2851mm고 전장은 오히려 4시리즈 쪽이 약간 더 긴데 근데 어떻게 차가 거동이 더 좋지? 아무래도 뭐 무게중심이나 이런 영향이 또 크겠죠. 무게중심이 4시리즈 쿠페를 기준으로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 약 21mm 정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급격한 거동에 있어서 이 차량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세단보다는 쿠페 모델에서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20i 쿠페의 파워트레인을 보자면 일단 2.0L 트윈 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에 ZF 8단 변속기가 물려서 뒷바퀴를 굴립니다. 사륜구동은 M440i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요. 자, 최고 출력은 18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0.6kgm를 발휘를 하고요. 뭐 아무래도 20i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강력한 성능으로 세팅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1세대 4시리즈의 경우에는 420i, 420d, 그리고 428i가 나오다가 나중에 이게 후기형에서 430i로 바뀌었었죠. 대신에 이제 6기통 모델은 이제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었어요. 그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디젤 모델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어떤 스포티함을 선호하는 이런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젤은 아예 라인업에서 빠지게 됐고요. 대신에 정말 어떤 베이직한 모델인 420i하고 그리고 아예 고성능, 그러니까 어중간한, 뭐 어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30i 되게 좋아하는데 뭐 어쨌거나 조금 어중간하다고 느낄 수 있는 430i가 삭제되는 대신에 아예 제대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M440i를 투입하는 이런 형태로 라인업이 정리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쿠페의 본질에 정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쿠페는 사실 퍼포먼스가 본질이라기보다는 어떤 멋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4시리즈를 통해서 나는 그냥 멋있는 차를 타고 싶어, 뭐 굳이 그렇게 강한 성능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 지금 타고 있는 420i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달릴 거야, 근데 M4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M440i를 선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420i가 절대로 막 이 절대적인 성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184마력이 사실 요새 빠른 차가 워낙 많아져서 그렇지 절대로 무시할 만한 출력은 아니고요. 그리고 BMW 아시죠? 예, 실제 출력, 재원상의 출력보다 실제 주행을 할 때 훨씬 더 빠른 거. 그래서 이 420i도 제로백이 7.5초입니다. 훌륭하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달리다가 가끔가다 살짝 좀 밟고 싶을 때, 그럴 때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같은 엔진을 탑재한 320i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엔진이나 변속기의 세팅이 스포티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도 급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변속되는 타이밍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을 정도군요. 변속되는 순간에 이렇게 살짝 어떤 변속 충격이 의도적으로 가해지면서 320i보다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세팅이 돼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도 차이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스티어링 감각은 컴포트 모드에서는 굳이 막 무겁게 세팅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도심에서 막히는 길을 가거나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스포츠 모드로 딱 변환을 해주면은 그때는 또 상당히 이렇게 묵직한 BMW 특유의 날카로운 핸들링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일반 스탠다드하고 인디비주얼까지만 제공이 되고요. M440i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추가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도 서스펜션의 세팅이 따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 전자자식 서스펜션은 M440i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자체가 3시리즈에 비하자면은 조금 더 하드한 세팅으로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단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더 어떤 노면이나 이런 부분의 피드백들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정도의 단단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드하거나 하진 않아서 그냥 데일리카로 타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방향전환, 핸들링에 있어서는 확실히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동력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차의 출력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 정도 제동력이면은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좀 가속을 해볼까요? 확실히 터보 엔진이라서 출력에 비해서는 가속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타이어도 약간 여유가 있는 사이즈고 서스펜션 자체도 기본형의 서스펜션이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고속에서 아주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안정감이 아주 완벽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M440i가 생각나게 되는 대목이죠. 아, 기왕 살 거 좀 더 보태서, 조금이 아니긴 합니다. 몇 천만 원 못해서 M440i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의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4시리즈가 운전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엔진이나 변속기의 세팅만 바꾸고 서스펜션만 단단하게 만들고
쿠페니까 무게중심 좀 낮아졌고 뭐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BMW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엔진룸을 열었을 때 엔진 좌우로 이런 V 형태의 어떤 보강재가 스트럿바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차를 실제로 띄워놓고 3시리즈하고 4시리즈 두 대의 하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기에서도 4시리즈 쪽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 보강이 더 많이 돼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이 4시리즈 쪽이 확실히 더 핸들링 감각이 뛰어나고 더 운전이 재밌는 차가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1세대의 4시리즈는 물론 기본적으로 쿠페니까 3시리즈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건 맞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주행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3이랑 4랑 크게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 G-Body에서는 4는 정말 운전 재미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대신에 아까 제가 뒤에 탔을 때 뒷좌석 공간이 좁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실용성 적인 부분은 약간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모델들마다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이 4시리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시리즈의 디자인이 정말 좋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뉴트리아 이빨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로형 키드니 그릴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2019년에 컨셉트4라는 모델을 통해서 4시리즈에 대한 방향성이 미리 예고가 됐었고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설마 저 세로형 그릴이 진짜로 양산차에 적용이 되는 거야? 설마 했는데 그대로 양산이 돼버렸죠. 글쎄요. 뭐 우리가 최근에 봐왔던 최근 한 2, 30년 동안 봐왔던 BMW가 모두 가로로 넓은 형태의 키드니 그릴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물로 보는 쪽이 훨씬 나아요. 저도 처음에 보고 사진으로는 야 이거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별로 좀 BMW 같은 느낌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실물에서 비례감이 막 후지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타고 있는 이 4시리즈는 쿠페죠. 사실 BMW가 쿠페를 되게 예쁘게 멋있게 참 잘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원래 3시리즈라는 모델 자체도 쿠페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였던 E21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도어 모델이 아예 없었고 쿠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E30대 4도어 세단이 추가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4도어가 주류가 된 거죠. 그래서 E36, E46까지 계속해서 이제 4도어하고 2도어가 병행해서 생산이 됐었고 그러다가 E90에 이르러서 세단하고 쿠페의 코드명이 분류가 되죠. 그래서 세단은 0으로 끝나고 쿠페는 E로 끝나고 그래서 E92 3시리즈 쿠페가 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F-Body로 넘어가면서 3시리즈 쿠페가 4시리즈라는 별도의 네이밍을 부여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리즈가 F30, 4시리즈가 F32, 컨버터블은 F33이고요.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까지는 4시리즈가 단순히 3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쿠페 모델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현재 G-Body로 넘어오면서는 이 기존에 있었던 쿠페 모델들이 단순히 그 숫자 앞에 있는 세단 모델의 쿠페 버전이라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쿠페 자체의 어떤 개성이나 그 존재감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라인업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의 네이밍대로면은 6시리즈는 5시리즈의 쿠페여야 되고 8시리즈는 7시리즈의 쿠페여야 되는데 8을 보면은 가장 럭셔리한 가장 고급스럽고 그랜드 투어링에 적합한 GT형의 쿠페 모델이 됐죠. 그리고 6시리즈는 어떤 5시리즈의 컨셉트를 이어받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컨셉트를 이어받으면서 거기에 실용성과 약간의 이런 패스트팩 스타일을 더한 6시리즈 그란투리스모가 됐고 그렇다면 4시리즈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3시리즈라는 정말 걸출한 이 컴팩트 세단 정말 스포티하면서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정말 올라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문형 모델로서의
시리즈라는 차의 강점을 이어받으면서 대신에 거기다가 멋과 스타일과 약간 더 타이트하게 튜닝되어 있는 퍼포먼스까지 추가를 해버린 네, 그런 모델이 바로 4시리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시리즈 420i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계속 뭐 핸들링 성능이 좋아졌다, 네, 운전 재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작 오늘 BMW 드라이빙 센터의 뭐 트랙이나 와인딩 로드는 달려보질 못했어요. 이제 오늘 영종도 안에 있는 일반 도로에서만 계속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4시리즈 그래서 핸들링이 진짜 얼마나 좋아지고 코너를 얼마나 잘 달리게 됐나, 네, 이거를 오늘 제가 검증을 못했습니다. 아, 이건 좀 너무 아쉽네요. 기껏 영종도까지 왔는데, 네, 당연히 트랙에서 시승할 줄 알고 왔는데, 네, 뭐 아쉽지만은 오늘은 어쨌거나 이 4시리즈가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 자리였다 보니까, 네, 일단은 네, 새롭게 공개된 이 모델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승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아쉽지만 네, 다음번에 저희가 뭐 420i가 됐든 아니면은 M440i가 됐든, 네, 두 친구 다 나름의 재미들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거든요. 420i도 엔진이 조금 더 가벼운 장점도 있고 후륜구동이고, 그리고 또 이게 출력이 낮은 후륜구동 차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너링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출력을 제어하는 거에서 약간 좀 손을 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두 모델 다 저희가 주로 시승을 하는 와인딩 로드나 아니면은 이 BMW 드라이빙 센터 트랙이나 이런 코스를 통해서 좀 제대로 한번 이 차들 얼마나 그렇게 잘 달리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이 420i 쿠페 그리고 M440i 쿠페까지 좀 개별 시승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진짜 성능을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 제가 오늘 시승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다음번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